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선물 시장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자료 조사와 시장 분석이 필수입니다. 경제 지표, 국제 뉴스, 각국의 정책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시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본의 일정 비율만 투자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미련 없이 손절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롱숏 포지션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시장의 변동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감으로써 자신의 투자 방식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